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 차후에 별 계획이 없으신 분들,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아 이거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분들 꼭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날이 좀 막막했어요. 나이가 어정쩡한 나이에 퇴직을 하고 과연 내가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좀 먼저 했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소장님 짤막한 강의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책을 구매를 해서 이제 선생님 소장님 책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다른 분의 책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웨이하고 머스틱을 먼저 접하게 됐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부딪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도 많았고 또는 반품 리콜도 많이 당했고 취소도 많이 받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CS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상품을 상위에 올리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아 이게는 책에서는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다 겨울에 오픈을 해서 계절 상품으로 부추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개 꼴로 꾸준히 나갔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긴 있구나. 불과 그때 제가 올린 거는 마구잡이로 올려서 한 50개 정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 2개월을 손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구축된 게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막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 이참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거기는 전문가들도 많고 또 뒤에서 피드백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됐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네. 들어와서 투자를 일단은 카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제 카페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좀 너무 막연한 게 없잖아 있어요. 다 이게 이것저것 취합해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있는 곳이 이곳이다 생각해서 여기 오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거는 대량 등록을 하면서 나만의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 실습실을 쓸 수 있었다는 건 가장 크게 장점으로 쓰고 네. 싶어요. 혼자 할 때 답답했던 것들을 좀 수월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수료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업을 받으면서 개인 손실이 있어서 답답했던 걸 솔직히 저는 많이 풀었어요. CS나 배송하는 문제, 예? 또 난감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네.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됐었었고요. 네. 제가 애초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4계절, 4계절 동안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그 아이템, 네. 그 다음에 계절별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 네. 이런 걸 먼저 구축해 나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실습실을 네. 네, 개방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많이 피드백을 받고 네. 빨리 소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계획입니다.